결론부터 빨리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바쁘니까. 오늘의 주제는 공수처의 헛발질입니다. 개점 휴업 상태였다. 이성윤 황제회전하고 실력까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광속 대응합니다. 신속한 압수수색에다 야권 대선 후보를 피의자 입건했다며 이례적인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발된 박지원 국정원장도 피의자 입건 발표를 할까요? 압수수색 당시 조국, 미애 파일 검색하다 별건 수사 시비도 붙었고요. 문재인 정권의 금쪽 같은 공수처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뉴스방이 본질을 파헤칩니다. 이러한 공수처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는 공정한 수사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와 기소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공수처장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중립성과 독립성이라고 말씀하시며 정치로부터의 중립과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다. 이건 뻥이었을까요?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등 4개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죠. 공수처 출범 후 13번째 사건입니다. 이미 공수처는 윤석열 후보 관련 2개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옵티머스 펀드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총리 수사 방해 의혹입니다. 중복된 걸 빼면 11개 사건 중 3개가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어겼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 공수처는 잘못 태어난 기구고 돌연변이입니다. 헌법에 근거가 없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위헌적 기관입니다. 위상이 땅바닥에 추락되니까 그걸 어떻게 세워보려고 고발장 사건에서 어설프게 공작수사 흉내내다가 불법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출범하고 몇 달 동안 개점 휴업 상태였던 공수처는 뒤늦게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1호로 내세웠습니다. 이후에도 몇 박자 늦은 대응으로 유명무실 비판을 받았고요. 그러나 이번 사건은 고발장 접수 나흘 만에 김웅 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발빠르게 피의자 입건하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다 직접 언론 브리핑까지 열고 신속 수사의 이유를 발표했죠. 사실이라면 중대한 범죄 아니냐. 국민적 관심이 높고 정치권과 언론도 신속하게 하라는 의견이 많았다. 수사기관이 명쾌히 밝히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언론에서 이야기해서 강제 수사를 한 거지.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 다음의 이야기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속 수사 이유가 언론 때문이라는 겁니다. 언론에서 수사하라고 해서 했는데 왜 문제냐는 거죠. 그런데 언론에 시키면 다 할 겁니까? 그리고 언론이 요구한 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란 거였죠. 마구잡이 수사를 하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언론 요청이라며 신속 수사 중입니다. 언제부터 문재인 정부가 언론에 귀 기울였는지 의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의문은 공수처는 왜 더욱 크고 위중한 과거의 사건들엔 잠자코 있냐는 거죠.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울산시장 하명 사건, 수사사건, 월성원전 불법 폐쇄 사건 등 수많은 사건마다 몸통이 문재인 대통령 아니냐, 수사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지적해왔는데 왜 조사 안 하는지. 여당 대선 후보님들도 피고소 고발 사건들 많은데 왜 조사 안 하는지. 그리고 이번에 고발장 사건 좀 전에 그 질의 응답 과정에 있었습니다만은 그 배후에 공작 의심받고 있는 박지원 국정원장은 왜 조사 안 하는지. 왜 그렇다고 그러십니까? 본인께서 헛다리 짚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고발이 됐으니까 그 부분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저는 수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수사를 강하게 요청한 건 언론이 아니라 오히려 여당입니다. 심지어 국정감사도 거론했죠.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청이 해체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올 만큼 핵폭탄급 사건이다. 국정감사에서 윤 후보를 증인으로 채택해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고 말이죠. 윤 후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 아닌 정치를 했던 검사, 현 정부와 갈등하며 쌓은 인지도가 유일한 자산인 정치검사에 불과했습니다. 대검과 법무부의 진상조사로 그칠 일이 아닙니다. 고발이 접수된 공수처는 정치검찰의 국기문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빠른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되는 건 이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던 공수처는 어디 갔습니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원전 폐기 의혹 등이 진짜 권력사건 아닙니까? 대통령의 당부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윤석열 후보는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여당과 법무장관까지 나서 손발을 자르고 압박했죠. 이걸 보고 공수처가 배운 걸까요? 결국 공수처의 야당 대권 후보 수사는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마치 윤석열 후보의 사주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비판하고 나섰죠. 공수처가 수사 개시와 함께 윤 후보를 피의자로 적시한 것은 윤석열 후보와 이 사건의 연관성에 대해 수사기관이 그 연관성을 일정하게 확인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전직 검찰총장이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입건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벼이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의혹을 마치 사실인 듯 낙인 찍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언론법을 밀어붙인 이유가 이런 행태를 막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검찰에서 위험한 엘리트의 모습을 본다. 괴물이 된 듯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도 제2의 국정농단 사태다. 최순실처럼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조국 전 장관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압수수색에 묵묵히 응했는데 지금 야당은 탄압이라며 난리친다는 겁니다. 그러나 2019년 9월 23일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때 조국 전 장관은 현장 검사에게 직접 전화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는 몇 개월 뒤 검찰을 떠났고요. 공수처는 왜 이재명 지사 조사 안 나? 공수처는 왜 돗자리 깔고 앉아있기만 한가? 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왜 빨리 수사 안 하나? 문재인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나서는 공수처도 지금 정치 공작하나? 일각에선 이재명 후보도 소환됩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놓고 공수처 수사를 촉구한 거죠.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는 공수처의 불령이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은 국정원 개입설까지 나돕니다. 박지원 국정원장도 고발장이 접수됐는데 공수처는 이번에도 피의자 입건 사실을 발표하고 신속 수사에 나설까요? 물론 윤석열 후보가 고발을 사주했고 야당과 직접 기획한 게 사실이라면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은커녕 사실의 조각도 맞추지 못한 상황에서 야당 후보를 범죄의 몸통으로 몰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여야 후보는 물론 청와대 의혹까지 모두 탈탈 털고 가면 어떨까요? 공수처에게 모두 까기를 요청합니다. 가짜로 막힌 속을 진짜로 뻥 뚫어드립니다.